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보통 140 넘잖아요. 한 150, 170 이렇게 되면 영락 없이 선진국들이 다 부동산 버블 터졌습니다. 일본이 한 138 정도 찍었을 때 터졌고요. 미국이 140인가 할 때 터졌고 피그스 스페인도 그때 200만 채 지었다가 뻗었잖아요. 152%가 그랬고요. 이태리도 150, 160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200살 찍었거든요. 요즘에 그 집값이 뭐 고점 대비 뭐 또 회복했다는 기사들도 있고 최근에는 또 약간 좀 주춤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뭐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시청자분들도 좀 혼돈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지금 우리 뭐 보통 경제학에서 쓰는 뭐 데드캣 바운스나 네. 더블 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조금 거의 흡사하다고 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거래량이나 정책 그때도 이제 터지고 나니까 시장이 가라앉았거든요. 가라앉고 나서 정부에서도 너무 급격한 하락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뭐 건설사 미분양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건설사 미분양 대책하고 이제 투자 수요 활성화 정책을 썼어요. 네. 썼는데 그때 던졌던 정책 중에 한 90에서 95%가 이번에 1.3 대책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그때 던지고 나서의 이제 스케줄링이랄 거예요. 타임 스케줄을 보면 던지고 나서 한 2천 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요. 월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이 한 6,100 정도가 평균인데 한 1,500, 2,000대로 떨어졌어요. 그때도 글로벌 때. 네. 딱 떨어지고 나서 대책을 쓰고 나니까 바로 한 5,000대로 올라가고 바로 다음 달에 그다음 달에는 막 6, 7천. 네. 그래가지고 한 4, 5개월 만에 전고점 90% 회복합니다. 네.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때 바로 올랐잖아요. 네네. 와, 3, 4개월 만에 그냥 네. 쫙 올라서 그 90% 회복을 하는데 그때 거래량이 중요한데요. 거래량이 한 9,000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의 서울시의 이제 아파트 숫자가 한 138만 채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한 1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한 15% 20% 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그때와 비슷한 환경이나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지금도 거래량이 한 그래도 5천, 6천 찍어주고 뭐 7, 8천 가고 네. 원래 물량이 늘었으니까 기존 물량이 170만 원 늘었으니까 그러면 한 12,000까지 가면 그때 시장과 비슷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시장보다 힘이 약해요. 펀더멘탈이.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1,000대 이하로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급격하게. 네, 네, 네. 떨어지고 나더니 회복한 게 1월, 2월에 2,000대 오고 3월에 3,000대 넘어서고 그다음부터 3,000에서 쭉 가다가 6월, 7월에 3,900 가까이 갔잖아요. 그 4,000 넘고 한 5,000까지 가지면 저는 힘이 연말까지 갈 거라 생각했고 그때와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아, 이게 힘이 만약에 5,000이나 4,000을 못 넘으면 바로 꺾이겠구나. 그 원인은 아 주택가격이 현재 소득 대비해서 그때보다 부담이 더 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거였는데 실제로 두 달 전부터 서울이 좀 힘이 약해지고 전국은 저번 달부터 좀 힘이 약해졌죠. 그래서 지금 연말 시장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내년 시장은 뭐 신생아론이 있으니까 그거 뭐 좀 이따 또 제 해석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올해 이 패턴이 이제 더블 딥 데드캣 바운스의 1차인 것 같아요. 2차가 한 번 더 오면 네.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하향으로 몇 년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2008년 뭐 2009년 그때 정책과 뭐 되게 네. 흡사한 것들을 썼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막 그때도 올랐던 것 네, 지금도 좀 올랐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뭐 연초 대비 가장 달라졌던 건 뭐 특례 보금자리론 뭐 그게 영향이 그렇죠. 가장 컸다고 봐야 될까요? 많이 컸죠. 거의 40조를 풀었으니까. 근데 그 액수로는 40조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한강 우리 4대강 이게 20조였는데 난리가 났는데. 네. 근데 거기다 또 50년 주담대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10조 정도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한 50조 정도 되잖아요. 네. 대출 확대가. 근데 이제 MB 때도 보면 이제 2008년이요. 그때도 보면 어떤 시장이냐면 그때는 이제 X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데 그때는 이제 DSR 제도가 없었잖아요. 없어가지고 LTV를 85%까지 풀어줍니다. 네. 그것도 이제 분양가를 인하하는 현장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때도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네. 있었고 올해는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DSR을 좀 우회해서 이렇게 특례라는 걸 써가지고 했는데 그 효과가 반응은 있었죠 분명히 분할 반응이 있었고 그 소진이 되니까 소진이 되고 이제 가계부채가 아시겠지만 조금 가이드 임계점을 넘어섰잖아요. 뭐 한은도 경고를 네. 하고 넘어서니까 소비의 감소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제 정부도 좀 인지를 하고 아 더 이상 주택 가격을 가계부채로 버티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저번 달부터 다들 스탠스를 바꿨잖아요. 그 F4라고 그러죠 금융수장 네. 네 분이 모이셔서 회의를 했는데 하고 나더니 갑자기 스피커들이 다 다른 장소에서 같은 결이에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좀 조심해라. 네. 뭐 이런 표현들이 동시에 나오니까 저도 아 이제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예전에 레고랜드 막 그때 사태처럼 그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가계부채를 조금은 긴축을 들어가겠다고 잡은 것 같아요. 다만 갑자기 또 이런 패턴이 이어지면 시장이 또 급격하게 우리가 금리를 안 올려가지고 환율이 좀 약간 불안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생아론을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분도 있잖아요. 네. 저출산을 좀 확대하는 아주 좋은 명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부의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그 액수가 좀 작잖아요. 26조. 그러니까 이게 연착륙의 방향인 것 같다라는 스탠스를 읽으셔야지. 다만 저건 하나 다른 건 있죠. 지방의 이제 미분양분에 대해서 지금 미분양이 좀 줄고 있잖아요. 네. 미분양분에 대해서 양도세 몇 년도까지 뭐 매입하면 양도세 감면해 주겠다. 이런 제도가 나오면 이제 수도권은 포함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지방 광역시들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약간 호황은 아니고 약간 긍정적인 시장으로 잠시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뭐 예를 들어 옛날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정부가 막 정책을 내도 막 이게 시장이 막 방향이 막 바뀌지 않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정부가 이제 뭐 규제를 풀면 뭐 약간 또 반등하고 지금은 약간 네. 또 대출을 약간 또 규제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약간 또 시장이 또 침체되고 이렇게 네. 지금 정부가 약간 시장을 좀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정부의 정책이 좀 어떻다고 보세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풀어줬다가 또 오르니까 또 쪼이고 이럴 거면 풀지 말지 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 그걸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게 긍정적인 면에서 정부를 해석하자라면 네. 시장에 최대한 충격이 없는 선에서 뭐 세수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결합돼가지고 엊그제 뭐 공시가 뭐 이것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 패턴을 보면 안정적인 세수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건설사에도 리스크가 전이가 되는가라는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네. 그 가이드가 낮으면 받쳐주고 높아지면 내려주고 이거를 이제 하는 스탠스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9개월 동안 쭉 받쳐주다 갑자기 스탠스를 확 바꾸니까 투자자나 이런 뭐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거고 또 무주택자분들은 막 올릴 때 기분이 나빴다가 지금 딱 하니까 아, 정부가 정신을 차리는 혼동스럽긴 네, 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정부의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생이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알아서 해요. 그럼 안 할 거 아니에요. 야단을 들치고 네.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걸 뭐 혼동스럽다고 보실 게 아니라 정부가 나름 하고 있다. 다만 그 비중이 어느 쪽에 치우시냐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저소득자라든지 전세대출 사기 이런 걸 한 대책과 유주택자나 투자하신 분들의 대책을 비중을 따져보면 약간 6대 4에서 7대 3으로 있는 분들한테 좀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은 받아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좀 균형성 있게 한다라면 제가 볼 땐 좀 참 좋은 정책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고 정책의 변화는 총선이라는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 변수 때 아마 제가 다른 이렇게 출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5월 6월부터 제가 그랬어요. 당분간 집사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아마 가을부터 공공분양 입지 좋은데 네. 좋은 분양가로 나올 거다. 그때 노리시라고 그랬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발표했잖아요. 쭉 발표했는데 입지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분양가를 발표를 안 했어요.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분양가를 과감하게 낮추면 네. 이게 총선에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문제는 뭐냐면 기존 시장의 하방 압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절하느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뭐 국회의원 나가니 많이 이렇게 그쪽에 또 신경 쓰시다 보니까 또 후임자 얘기 막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맹룡 뭐라고요? 명룡대죠.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니까 네.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모르시니까 이제 중심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요. 좀 마무리했으면 너무 좋은데 네. 공공 분양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볼 때는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아, 연착륙으로 가고 있구나. 네. 전고점을 넘길 수는 없는 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자산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승을 또 그걸 좀 용인하진 않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죠. 네. 네. 지금보다는 어쨌든 대출을 조금 더 줄이는 쪽으로. 그렇죠. 차라리 그게 편하죠. 정부 입장에서 일할 때 DSR 적용할 때 주택가격에 대한 어떤 가치도 따져야 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10억짜리 때 들어온 사람이 소득이 아예 없다면 당연히 안 되지만 계산 방식에서 약간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존재해요. 전세대출에 대한 DSR은. 네. 그러니까 그건 채권이잖아요.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지금 말씀 주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한도를 적정선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 그 정도로 해줘서 좀 장기전으로 약간 한도를 줄여나가고 경제 순환에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주택시장도 균형가격에 수렴하는 기간 텀을 주고 충격도 없고 뭐 그렇게 가야지 갑자기 하면 이건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융수장들 뭐 회의하고 나서 이제 약간 예. 기조가 좀 바뀌는 것처럼 결국에 지금 뭐 규제 어떤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은 지금 가계부채가 좀 심각하다는 어떤 그런 정부의 공감대에서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가계부채가 뭐 높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뭐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보통 140 넘잖아요. 한 150, 160, 170 이렇게 되면 영락없이 선진국들이 다 부동산 버블 터졌습니다. 일본이 한 138 정도 찍었을 때 터졌고요. 네. 기준 수출 과거형이지만 미국이 140인가 할 때 터졌고 피그스 스페인도 그때 200만 채 지었다가 뻗었잖아요. 그때 걔들도 한 152%가 그랬고요. 이태리도 그 피그스 사태 때 150, 160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200살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 이거 부담되는 임계점을 넘었다. 네.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이 애둘러서 돌려 표현한 게 있잖아요. 다른 보고서 나왔잖아요. 뭐냐면 GDP 대비로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 네. 맥락이죠. 그렇죠. 그거 대비해서 뭐 100%가 넘으면 주택가격에 하방 압력이 오고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80% 정도 수준이 안정적이다라고 한 게 한두 분이 쓴 게 아니라 뭐 박사들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용할 자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집을 살 능력이 감소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주택시장의 하향 요인이 되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흐름에서 뭔가 틀이 깨지는 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IMF나 OECD도 경고를 자꾸 하는 거고 그거를 쉽게 지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다른 나라들 보면 다 긴축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여놨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부동산 PF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과다 슈팅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절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수준을 일단 넘어섰어요. 넘어섰기 때문에 연체율 그게 이제 미국 금리까지 또 겹쳤잖아요. 그 와중에. 네.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역사를 보면은 암만 빨라도 딱 계산해 보면 내년 하반기 돼야 조금 한 최대 1% 네. 0.5% 다운할까. 그 정도까지 미리 예상을 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뭐 내년 벌써 얘기 나오잖아요. 뭐 연말에 내년 초 그건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만약에 너무 무리해서 버티시면 또 자산 관리도 힘드시니까 좀 롱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PF 이것도 이제 되게 좀 심각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또 약간 심각하죠. 조금 이제 이슈에서 약간 좀 벗어난 좀 느낌이 있는데 이 PF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또 약간 수면 아래 있는 상태죠. 네. 그건 뭐 현장 보면 아시면 되죠. 뭐 정책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뭐. 정책은 많이 나왔죠. 네. 나왔는데 전체가 150조인데 뭐 몇십 조 갖고 커버가 안 되잖아요. 일단 볼륨에서 그죠? 그러면 현장에서 필드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필드를 보면 되는데 필드에 지금 강남에 이제 뭐 역삼동 뭐 뱅뱅사거리라든지 이번에 또 청담동 거기도 하나 또 자빠졌잖아요. 네. 새마을공구에서. 그게 왜 나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잘 바라보면 아 현재 어떤 사업장이나 현장들 아파트는 그나마 낫죠. 실수자들이 존재하니까 상가나 오피텔은 일단 2차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거나 유동성이 돌 때 시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그 현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볼게요. 하이엔드가 안 먹히
된다? 아, 그러면 토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업 수익성이 나와야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줄 텐데 안 나오는데 들어갔다 물리면 손실 붙잖아요. 그게 지금 막혔거든요. 근데 네. 막힌 지가 벌써 작년 10월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안 풀리잖아요. 가라앉 수면 아래 앉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도에서는 많이 안 보시는데 뭐 이게 정치적인 용어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뭐 좋은 면도 있고 뭐 나쁜 면도 있는데 부도난 기사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금 부도가 작년보다 1.5배, 2배 가까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도는 없어요.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지금 신용 AA 등급의 회사들 우리가 아는 메이저. 메이저들은 그나마 PF 이율이 조금 뭐 5%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6%는 안 가고. 그런데 A급만 내려와도요. 바로 뭐 8%예요. 네. 그러니까 뭐 중견 건설사들은요 뭐 지금 뭐 숨쉬기도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10, 10이 막 이래요. 그러면 네. 보통 현장이 잘 나와야 30% 수익이고 못 나오면 뭐 7% 8%인데 지금 이자로 다 까먹잖아요. 그럼 근데 그 현장을 지금 총선이라는 어떤 애매모호한 변수 때문에 지금 막 방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방치해서 또 좋은 일이 벌어질 일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던졌는데 던진 것에 대해서 아파트 현장 이런 데는 좀 그나마 난데 나머지 상 오피텔 네. 뭐 물류 이런 데는 힘을 못 써요. 그게 이제 자빠지게 되면 거기에 연결됐던 제2금융권이 좀 심하죠. 네. 다 이제 서로 물리고 물렸잖아요. 특히 뭐 이순위간 뭐 증권사나 이런 데들은 정말 악소리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터졌잖아요. 안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금고나 신협 있지 않습니까? 신협에서 이제 연체율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장들이. 네. 근데 새마을금고 신협들의 보통 투자처 PF 일으킨 데들이 아파트 비중이 좀 적어요. 그 와중에 또 수도권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보다는 준 메이저, 네. 약간 제2금융기관 그룹에서 네. 터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감소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잘 가고 버티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쉽게 안 살아난다는 전제하면 아, 연말에서 내년 사이에 잘 버틴다 해도 후년 봄에는 결국은 정리가 돼야 되는 타임이 온다.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2008년도에도 똑같아요. 2009년도에 말씀드린 미분양 대책을 던졌잖아요. 던지고 여러 가지 지원금 주고 분양가 인하하면 더 지원해주고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투명했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투명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을 할 때 현재 분양가에서 80% 수준 해라. 그럼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다. 이런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없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시간이 좀 더 가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은 현장이 60, 70%였다면 30, 40%는 죽었거든요. 그 와중에 저축은행들이 그 있던 현장들은 그 사업성을 못 맞춰가지고 네. 왜 20, 30% 할인하면 남는 그렇죠. 게 없으니까 욕심을 네. 내다가 들고 네. 간 거예요. 이자만 내고. 왜 시장이 좋아지면 해결되니까. 근데 그게 좋아지지 못해가지고 2011년 봄부터 우리가 잘 아는 부산 상호, 3호 어마어마하게 큰 데들이 막 연타로 10개인가 11개였죠. 다 터졌죠. 그래서 네. 2030사대 이 4 이분들은 피부를 못 느끼시지만 사실 5060부터는 좀 알거든요. 그게 막 사람들 그 뭐 난리 났었죠. 네. 진짜. 그걸 감안하면 제가 볼 때 지금도 아 그러면 그때는 저축은행에서 끝났지만 지금은 저축은행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픈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슈팅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만 적어야지 이 금융기관이 네. 과도하게 슈팅한 건 뭐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트리거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게 또 시장에 조금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럼 이게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부가 뭐 이렇게 막아보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부가 막아보려고 한 건 어떤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잖아요. 은행도 지불 준비율 10%인데 어느 날 대표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여기가 5천 명, 5천 명인데 여기 은행이 하나 있어요. 근데 10%만 있고 90%는 대출 주고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돈 찾으면 어떻게? 뱅크런이잖아요. 네. 다 안 찾는다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PF도 정부가 근데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을 확보해주면 이게 유지가 되고 기회나 어떤 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도산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부가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추경호 장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량 현장에 대해서 부실 현장은 얘기를 안 해요. 네. 표현을. 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새겨들어야죠. 아 부실 현장은 네. 정리가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빠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부동산 PF가 정부가 다 해서 다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고 제가 볼 때는 아 터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줄여야 경제 충격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착륙되는 쪽으로 또 가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어떤 저축은행 사태처럼 또 이제 금융권에서 좀 어쨌든 뭐 타격을 많이 받게 될 텐데. 근데 타격을 받아도 네. 학습 능력이 이제 우리가 툴이 많아졌잖아요. 뭐 IMF 때만 해도 물건값도 계산할 줄 몰랐잖아요. 건물값도 대한민국이 그 수준이었거든요. 네. 정말 쑥스러운 얘기지만 건물값을 계산하는 사람
대한민국 없었다는 거예요, 글쎄. 얼마나 우리가 부동산이 그냥 개발도상국에서 막 올 때니까 88올림픽 마치고죠.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또 뛰어나요, 민족성이나 또. 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에 바로 한강의 기적 다음에 부동산 디벨롭의 기적을 만든 게 또 한국 사람들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 지금 미국에요. 그 커다란 그룹 회장님이 한국 분인데요. 미국의 그 부호들만 거래하는 분이세요. 한국 분이에요. 그 감정평가사인데 가셔가지고 차렸는데 네.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렇게 유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터질 수는 있다. 그러면 상승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하거나 정상화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고 높지만 그 충격이 뭐 제가 생각할 때 IMF 때처럼 그런 거를 막 무대책으로 막 당할 수준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 올라왔다. 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어떤 게 죽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린 이걸 살 판단력도 없고 돈이 있어도. 네. 근데 외국에들은 다 집어먹었잖아요. 골만 싹싹하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다 샀겠죠. 자체적으로 요번 우리 디벨로퍼나 펀드 매니저들이 뭐 펀딩해가지고 다 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조각 투자부터 뭐 다 잘하잖아요. 그런 툴이 있기 때문에 충격은 온다. 오는데 그것이 예전처럼 뭐 이런 수준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대비책이 많다. 툴이 많고 또 자본윤도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 시장의 하향 안정화 연착륙의 방향성에서 그것의 트리거를 할 뿐이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나라가 뭐 망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약한 수준의 어쨌든 하락세의 어떤 그 시작이 될 수는 있다. 이게 네 그렇죠. 또 여전히 금리도 뭐 아직 높은 상황이고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제일 변수죠. 제가 볼 때 미국이 만약에 참 미국이 침체 살짝 가고 있는데 네. 숨어 있는 걸 뭐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미국 상가들 다 지금 아파트로 용도변경해서 짓고 있고. 호텔 같은 거 하던 거 때려치고 그럼 뭔가 이게 경제 소비 시스템에 뭐가 변화가 있잖아요. 호텔이 부시고 아파트죠. 그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도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럼 저도 해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어떤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어떤 건설 산업의 조금 뭐 확장이나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GDP를 상승하는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예전에 통했는데 예전에 그게 GDP 한 15% 20% 차지했으니까 지금은 5%밖에 안 되니까 명분성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각국 정부들이 부동산에 대한 포지션하고 경제 포지션의 비중을 지금 막 조절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워런 버핏이나 주식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이런 장은 안 올 거다. 코로나가 이제 딱 기가 막히게 던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부익남 시청자분들 중에 코로나 겸사해가지고 조금 갭 투자해서 잘 성공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처럼 이렇게 폭등하고 이런 것들이 다음 장에는 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온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이미 자산가들한테 다 여쭤봐도 자기들이 봐도 이건 코로나 같은 거 다시 오지 않는 한은 자산 인플레이션은 이번이 뭐 몇백 년 사이에 최고일 거라고 네. 판단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수위를 좀 조절하셔서 자산 관리나 투자 이런 거 하셔야 되고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면 예전보다 그런 뭐 트라우마 한없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은 이제 안 오니까 좀 롱 긴 호흡을 가지시고 시장을 보셔도 조급해 안 하셔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과거에 너무 이제 급등했던 것들이 좀 정상화가 맞아요. 되는 과정으로 좀 간다 그러면 그렇죠. 뭐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상승한 부분은 좀 반납이 되는 건지 뭐 아니면 지난 저점보다 뭐 한 번 더 내려가는 건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하락세가 이번에 저점이요? 네. 근데 저번에 저점이 수도권까지 먹게 서울은 이제 저번에 저점이 좀 약했잖아요. 일부 네. 구역만 빼고 송파하고 강동이 제가 알기로는 한 35%까지 다운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 90% 이상 회복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북구라든지 수도권은 사실 반토막 났는데도 순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5% 85% 사이에 회복했어요. 네네.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졌다가 덜 올라간 데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강남은 강남 4구가 아니라 송파 강동은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갔고 네. 서초 강남은 덜 떨어졌는데 덜 올라갔어요. 네네네. 딱 보니까 딱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결정 단계에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그거를 대비를 안 하고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전 저점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입주 물량과 앞으로 추세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2차 저점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지배적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심리의 문제인데요. 네. 물량이 좀 꽤 많잖아요. 지금 서울 매물 물량도 뭐 최대잖아요. 네.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줄 기미가 없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21년 이후에
그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뭐 세제도 그렇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양도세 비과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묘하게 겹치는 때가 올해 말부터 내년 후년 초까지인 거예요. 그 물량들이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대충 추산하면 제가 볼 때 꽤 돼요. 우리 해당되는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단기 임대사업자분들 물량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실 거예요. 왜? 거래량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매물량이 도리어 는다? 왜 늘까? 단순하죠. 팔려는 사람이 많던데 왜 많은지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도 해석했죠. 아, 미래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판다라는 것도 1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본의 아니게 단기 임대사업자 끝나신 분들은 1년 안에 매도해야 중과를 안 맞잖아요. 물론 지금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해요. 내년 5월이잖아요. 물론 내년 6월부터 또 한 번 1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나신 분들은 빨리 털려고 지금 막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올린 거고 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2021년부터 정을 적용했으니까 21년, 22년, 23년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22년 상반기나 21년 말에 사신 분들은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안에 안 팔면 네. 양도세 중과예요. 근데 그 네. 물량들이 내년에 쫙 모일 것 같은데 또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겹치면서 그거를 이제 정부가 잘하면 잘 조절하고 어떤 뭐 팁들을 잘 던져주면 부드럽게 연착륙이겠지만 거기서 약간 삐끗하면 작년에 겪었던 그거에 한 50% 수준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한번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정책이나 아니면 뭐 대외 변수 같은 것들이 막 바뀌면은 또 이게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쵸, 변동성이 어쨌든 있죠. 지금의 분위기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또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네. 뭔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얘기도 드릴게요. 무주택자분들이나 임차 입장에서 2017년, 15년 이쪽 주택가격을 가끔 물어보시면 계세요. 네. 계산을 해보면 300% 올랐다가 이 가격에서 50%면 150%가 되잖아요. 네. 100이든 게 300% 두세 배 올랐는데 이게 50%가 되면 15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50% 올랐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기대효과랑 해보면 보통 그게 이제 업이 돼가지고 한 160, 170 끊겨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그 가격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또 무주택자분들이나 가지고 계시다 파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옛날에 자기가 사시던 가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면 또 실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바닥을 뭐 지하까지 가라 이렇게 보셔가지고 한없이 기다리시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시는 가이드를 정하는 게 좋은데 그 가이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M2라고 있잖아요. 네. M2 그 분위기를 좀 같이 보시면서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날 기미 이런 것들하고 맞춰서 가격을 인정해줘야지 무조건 뭐 몇 년도 가격이 돌아와야 된다. 뭐 몇 년도 거. 이런 네. 표현은 사실 부적절해요. 만약에 대한민국 2차 전지가 대박이 나가지고 다시 상승률로 한다 그러면 지금은 거품이 껴있지만 이게 몇 년 지나면 그렇죠. 거품 가격이 안 오는 네. 상태면 또 이어지잖아요. 물가 상승률 패턴이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뭐 이런 우리 뭐 부익남이나 네. 이렇게 유튜브 좋은데 자꾸 접수를 하시면 많이 도움 받으실 거예요. 무리해서 살 필요도 없지만 절대 무리하게 기다리다가 타임을 놓칠 실수도 안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뭔가 좀 극단적인 거는 아니고 그렇죠. 너무 급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또 여유 부릴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지금은 뭐 적절한 그냥 포지션에서 항상 좀 지켜보고 맞아. 있어야 된다.